정말 유럽 여행하면 많은 분들이 소매치기에 대해서 걱정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정말 이번에 소매치기 글을 네이버에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오는 글을 모조리 싹다 읽어가지고 유형들을 다 파악을 하고 다이소에 가서 준비를 했어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소 가서 무조건 사와야 된다는 아이템은 유럽 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산다는 다이소 스프링입니다. 얇은 스프링이고 검은색이랑 조금 더좀 단단한 재질의 2,000원짜리 스프링을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제가 유럽에서 메고 다닐 가방이에요. 앞면은 이렇게 주황색이고 뒷면은 그냥 갈색인데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이 가방 안에 이렇게 가방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이거는 이렇게 좀 단단해서 이렇게 손이 잘안 들어가요. 예전 그 헤어라인 왁싱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이러고 미리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거 스마트 링도 4,000원 주고 지하철역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꽂아버리면 이렇게 이중으로 스프링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손목에 걸고 그래도 제 아이폰을 사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는 지갑, 뭐 하나는 또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가방에 연결을 해 다니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요 5핀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소매치기 그 관련 글을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통적으로 소매치기를 안 당하신 분들의 글도 찾아봤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이 5핀을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잖아요. 5핀을 이렇게 여기다가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퍼를 열때 이렇게 5핀이 확 막아주잖아요. 이 효과가 뭐냐면 일단 소매치기가 슬쩍 봤을 때 아이고 귀찮게 됐네 하고 이제 소매치기를 약간 사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진짜 소매치기를 쓱 하려다가 이제 이 5핀에 걸려서 탁탁탁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눈치를 빨리 채고 탁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5핀과 비슷한 원리로 이런 자물쇠 같은 것도 배낭 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소매치기 당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다이소 가시면 우선 진짜 기본적으로 스프링이랑 이거 5핀 그리고 이거 자물쇠는 꼭 챙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는 딱 이거 아이폰이 들어가는 크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폰 넣어가지고 다니려고요. 진짜 지하철 같이 악명 높은 데다 이러면 슬쩍 여기다가 이렇게 탁 넣으면은 안 보이시죠,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목걸이에요. 이게 목걸이인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거는 여권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제 쓸 거냐면 이제 나라에서 나라별로 이동할 때 그때 이거를 쓰면서 이것도 이렇게 넣고 다닐 계획입니다. 뒤에도 약간 이렇게 좀뭐 이런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이소에서 또 많이 사왔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갖고 다닐 수 있는 돗자리예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유럽 가면 공원들도 많고 잔디밭도 많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깔고 앉을 수 있는 이런 돗자리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건 실내용 슬리퍼인데요. 이거 제가 뉴욕 가서도 느낀 건데 운동화를 신고 거실로 돌아다니고 이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실내에 다닐 수 있는 실내화 이거 3,000원 주고 샀고요. 이거 유럽 가셨던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썼던 제품이 바로 이 실내용 슬리퍼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여행용 멀티 어댑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랑 또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220볼트인데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짐쌀때 되게 유용했다고 말씀해 주신 이거 여행용 압축팩인데요. 급하게 그냥 이거 하나를 딱 넣었는데 이거 딱 하나 들은 거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건 자전거용 자물쇠인데요.
혼자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또 캐리어 그런 거 다 일일이 들고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캐리어를 이렇게 이거 자물쇠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식당이나 카페 거기에다 묶어놓고 아니면 이제 기차 여행하시는 분들도 기차 이제 캐리어 도난 사고들이 빈번하니까 이제 캐리어랑 이거랑 묶어 놓는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또 이것도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저 안 그래도 뭐 면도기랑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거 아예 딱 이렇게 샘플에다가 면도기, 치약, 칫솔, 비누까지 해서 이렇게 2,000원에 파니까. 그리고 좀 이런 지퍼백 같은 것도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이걸 하나를 사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거는 약국에서 산 약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벌레물인데 가려운데 땀띠 뭐 피부염 혹시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또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벌레물리면 바르려고 이거 버물리를 샀고요. 이건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음식도 잘못 먹으면 또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약간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지사제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또 유럽이 저녁되면 또 춥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기약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건 인터넷에서 따로 산 건데요. 한 6,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5종 세트인가 6종 세트인데 캐리어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정리하는 것도 일이다 싶어서 이거 한 6,000원 정도에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거 사봤고요. 보니까 다이소 가서도 이거 팔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 얘가 여행 잘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계속해서 유럽 여행 사진들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팔로우 하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